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4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우 낮은 레벨의 온더잡 하면은 직장에서 자, 직장에서 낮은 레벨의 워크 익스피리언스. 그러면 일하는 경험은 자, 10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자, 10 to 경향 있는데 자 result in에서 수거예요. 결과가 되는 경향이 있다. 더 높은 자, accident rate 하면 사고의 비율에 이게 주제겠죠. 주제 자 연구들은 have shown 현재 완료 쓰고 있고요. 현재 완료 용법은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감소되어진 감소를 in accident 사고에 자 over에서 동안이요. 자, over the period 기간인데 자, from A to B를 썼네요. From the beginning of a new job 새로운 직업의 시작으로부터 to 1, 1 그리고 half 1과 하면 2분의 1, 1년 후에 하면 1년 반 후에 자, 하나의 연구에서 새로운 일꾼들은 averaged 그래서 동사로 썼네요. 평균 자, 평균으로 숫자가 나왔는데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77개 자 마이너 마이너는 메이저 액시던트 반대말이죠.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자 on 언제 on the day죠. 그들의 첫 번째 날에 자, of the work 일에 자 그러나 on the next 6 days on the next 6 work days 다음 6일 동안의 근무 시간 동안 자 이 사고의 figure는 여기서는 숫자 자 숫자는 dropped 떨어졌어요. Approximately는 almost 거의 자 거위가 아니고 거의다 의 거의 13으로 아까 77에서 13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자 thus 그러므로 자 there is 단수 유도부사 there is a need 필요가 있어. 자 for comprehensive는 포괄적인 자 safety training 안전훈련 안전훈련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포괄적인 안전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문이에요. 자, before 모전에 the worker actually 실제로 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 밑으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It is not enough. It은 가주 아무 뜻이 없죠. 이것은 enough 충분하지 않은데 to train 진주어 뒤에 동사 원형 썼어요. 자, 훈련하는데 새로운 일꾼을 자 어디에 in the specific skills 특정한 기술들이나 능력에 자 required 요구되어지는 과거분사로 썼죠. 자 그러면 성공적인 퍼포먼스 수행 자 수행에 있어서 그들의 직업에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은 자 일에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 훈련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they는 그냥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신규 채용자 자, 신규 채용자들은 must also 삽입절이고요. must learn이요. 또한 배워야 되는데 자, safe work rule 그러면 안전에 대한 일의 규율들을 자, 그래서 한 개를 배우고 그 다음 2번으로 자, proper attitude예요. 2번을 배워야 되는데 적절한 태도들 자, 적절한 태도를 배워야 돼요. 더월드 뭘 향해서? 안전을 향해서. 자, in comparing group of workers. 자, in comparing. 자, 비교에 있어서. 자, group of workers. 자, 일하는 사람의 그룹인데, that head PP하기 시제 주의하시고, 대가고죠. 이전에 붙여야 돼요. 이전에 safety training을. 자, 받았던 사람들은. 자, with those given no such a thing. 자 그래서 compare 수거로 A with B로 봐야 돼요. 지금 여기다 쓰면 안 되겠고 자 A가 여기에요. 자 group of people가 그 다음 compare with those 비교해요. those 그룹이에요. 여기서는 group 자 끊어주시고 given 과거분사죠. 자 no such training such training은 such가 받아준 게 그러한 훈련이라고 해석하시지 마시고 안전 훈련 자 안전훈련을 no 받지 않았던 그룹과 compare A with B 했을 때까지 끊어주시고 자 넘어가서
자, 이건 나중에 보고. 자, 퍼스트 그룹,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그냥 해석할 때 이렇게 하면은 또 나중에 기억 안 납니다.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교육받은. 자, 교육받은 그룹은, 자, far 비교급 강조죠. 그래서 much, even, still, far a lot의 비교급 강조. 자, lot까지. 자, 그러면 훨씬 더 fewer 비교급 썼죠. 더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들의 early days, 그러면 초반에 일에서 있어서. 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의 주장은, 자, necessity, 필요죠. 명사 형태예요. 자, 필요인데 of giving new workers. 자, 전치사 ing 썼고요. 새로운 일꾼들에게 뭐를? 자, safety training, 안전 훈련을 주는 게 중요해요. 자, before they start예요.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실제 일을.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뭐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사망, 사망. 그리고 사다리도 지금 전기줄에 사망. 이렇게 되니까 안전교육부터 받아라.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알파고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교육의 중요성.